모든 일은 적절한 때 끝을 맞이해야 한다. 이를 거머쥐지 못한 자에게 비참히 내려오는 형벌은 아... 안녕, 구원자. 부탁받은 일 때문에 왔어. 의뢰 내용은 시장의 불법 거래물 단속하기. 응, 확인 끝. 그럼 이제 출발하자. 그분은 언제쯤 오실까? 어서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직접 이 눈으로 뵙고 싶어! 뭐야? 변함없이 너무 멋져. 우리의 악마 리젤로테님. 악마? 셋, 둘, 하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이 땅에서 지금 존재의 본질을 똑똑히 묻겠다. 원하는 것은 오직 영원 혹은 그에 가까운 찰나. 우연에 기대는 얕은 수작은 결코 시대가 용서하지 않아! 구원자, 저게 무슨 뜻이야? 역시 악마형이셔! 분위기가 정말 독보적이야! 응? 방금 뭔가... 리젤로테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부자연스러워. 어쨌든 이제 시장으로 가자, 구원자. 얼른 일 끝내고 묘지로 돌아가고 싶어. 세 명을 입건했어. 브이. 일 끝났으니까 난 이제 돌아갈게. 바이바이. 응? 아, 수상한 냄새. 추가 근무. 돈 더 줘야 해. 거기 뛰어가는 정령, 멈춰. 너한테 물어볼게. 날아가 버렸네. 영혼을 보내서 추적할게. 따라와, 구원자.
휴, 도착했다. 무슨 일이느냐? 어, 악마다. 그래, 악마의 처소에 친히 발을 들이밀다니. 그 기계가 대단하군. 기계? 나는 페트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인간은 구원자. 시장에서 불법 거래물 단속 순찰을 돌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 이건 내 퇴근이랑 또... 뭐였지? 아, 아케나인의 평화가 걸려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까 뭘 샀는지 우리한테 보여줘. 어떻게 하지? 나는 악마형.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법도 있다. 아마 어렵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케나인 시장이 평화를 위한 일이야. 그럴 순 없지. 알았어. 내가 뭘 샀는지 보여주고 결백을 증명하지. 하지만 그 전에 이건... 죽고 싶다. 너희들, 나와 계약을 해줘야겠어. 계약?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발설했다간 내가 지닌 악마의 힘으로 너희를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주하겠다는 뜻이야. 그럴 각오는 되어 있나? 아,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알아듣기 힘들어. 들었지? 약속하래, 구원자. 그래, 제법 이야기가 통하는 아이들이라 기쁘군. 아까 격흥했을 때 이 애들 당황한 눈치였지. 아, 뭐 하는 거지, 나? 다른 애들을 곤란하게 만들면서까지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내가 뭘 샀냐면... 이건... 나 이거 뭔지 알아. 컵라면이지? 개봉하고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응, 수상한 물질은 안 나왔어. 검사 끝. 이해는 결백해.
그리고 이거 맛있는 냄새나. 뭐라도 먹고 갈래? 응. 와, 대체 몇십 년 만이지? 평범한 내 원래 말투로 남이랑 얘기해본 게. 컵라면은 토핑이 생명이야. 핫소스, 마요네즈, 계란, 치즈, 데운 숙주나물, 소시지. 원하는 걸 골라. 묘지개 아가씨 페트라, 너는 뭘 선호하지? 모르겠어. 컵라면 처음 먹어. 그래.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토핑을 넣으면 라면 국물을 흡수하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넣도록 해. 구원자라고 했나? 너는 토핑으로 뭘 고를 거지? 컵라면 위에 데친 숙주나물을 얹는 건 내가 꽤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너도 그 맛을 알고 있구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도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이제 물을 붓고 3분 기다리면 돼. 3분... 알았어. 1, 2, 3... 왜 컵라면을 산 걸 숨기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아, 그건 내가 컵라면을 먹으면 위험이 떨어지니까. 내가 컵라면을 먹으면 위험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때야. 딱 그때 그만둬야 했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이렇게 큰 업보로 돌아오기 전에.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나는 제법 밝은 성격이었다. 늘 호기심이 넘쳐서 여러 도전을 했었다. 와, 이건 뭐지? 재밌는 주술이 적힌 책이네. 금지된 마법? 나도 해보고 싶다. 이 힘은...
얼굴에 뭔가 이물감이... 뭐지? 혹시 금지된 마법을 쓴 거야? 일단 당분간 이쪽 눈을 자극하지 말아봐. 뭔가로 가리고 다녀. 항마 작용이 있는 거면 더 좋은데. 일단 급한 대로 이거라도 줄게. 자, 5천년을 산 나비야. 통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예쁘게 생겼네. 고마워. 집에 가면 꼬박꼬박 하루 세 번 연고 바르라고 했지? 아, 괜히 했나? 응? 누구야? 이 마을에 저렇게 분위기 있고 멋진 정령이 있던가? 저의 리젤로테 아니야? 아, 왜? 그 악마형 있잖아. 악마형! 악마형 정령은 세상에 몇 없잖아! 역시 악마형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무척 특별하고 고고한 느낌이야.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손이라도 흔들어서 인사할까? 어? 그때를 기점으로 나를 향한 외부의 시선들은 확 달라졌다. 너의 오른쪽 눈 안에는 금지된 마법이 잠들어 있어. 약한 정령들이 똑같은 장난을 쳤다면 아마 바로 죽었을 텐데. 네가 악마형이라 강해서 본능적으로 튕겨내고 바로 몸 안에 봉인한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상처가 아물었으니까 그 나비는 이제 떼도 돼. 대신 버려줄까? 너무 멋져! 아니, 혹시 괜찮으면 이거 내가 계속 가져도 될까? 그때 그냥 에리카한테 그 나비를 반납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팬이 생겨서 장단을 맞춰주다가 그만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팬들이 있어. 그들은 항상 내게 악마형의 이미지를 바라고 있고, 내가 이런 음식을 먹는 건 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몰래 샀어. 단속 중이던 너희를 헷갈리게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더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 짓도
이제 오늘로 끝내려고 하니까. 컵라면 사는 것도 너희한테 들켰고, 너희 반응을 보고서 아까 새삼 깨달았어. 나도 내가 과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계속해온 건 어느 타이밍에 멈출지 적당한 때를 놓쳤을 뿐이고, 이걸 계기로 그냥 은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넌 나랑 구원자한테 컵라면을 끓여줬어. 그러니까 그 보답이야. 비밀 지킬 수 있어. 전혀 망설임이 없다고 말하면 사실 거짓말이지.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온 게 있으니까. 사실 오늘도 일정이 가득 차 있었어.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건 백합 농원의 편지 쓰기야. 편지? 친애하는 흑백합 농장 주인께. 언제나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흑백합 씨앗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광택과 빠른 발화 속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귀하 특유의 정성들인 재배 농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응? 난 마을에 등장할 때 주위를 어둡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흑백합이 피어오르는 연출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마법이 잘 받는 씨앗이 아니면 봉우리가 피다 말거든. 그런 씨앗은 구하기 쉬운 게 아니야. 특정한 농법을 거친 씨앗이어야 하지. 그래서 농가에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거야. 물론 내 이름이 아닌 별개의 명의로. 고마워.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해온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감해주면 역시 기쁘네. 나한테? 네가? 사실 그동안 나도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어. 일한 만큼 돈 주면 나도 할게. 밥도 줘. 맛있는 걸로. 너희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보안사님, 순찰 수고하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컵라면을 드셨다고요? 그렇군요. 맛있으셨나요? 응? 흑백합을 띄우는 연출이요? 단순히 주위에 흑백합이 있는 거라면 홀로그램으로 손쉽게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과연 그게 원하시는 질감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백합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백합에 요즘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페트라님과 함께 외출하시는군요. 잘 다녀오세요, 구원자님. 백합 홀로그램은 제가 좀 더 조사해 두겠습니다. 이거 해본 적 없어. 다림이 무거워.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림질을 해왔어. 내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옷에 구김이 가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품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난 맨날 흙투성이로 다니는데. 응, 그것도 사실 꽤 좋은 방법이야. 너처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다니면 오히려 멋이 돼. 너 같은 타입을 쿨하고 멋지다고 느끼는 취향들도 꽤 있어. 넌 꽤 소질이 있다고 봐. 응? 다림질이 특기인 정령에게 조언을 구하면 더 효율적으로 다림질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누군데? 정리정돈을 무척 잘하고 깔끔하게 방을 관리하는 미리암이라는 애가 있다고? 궁금하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다리미질 요령을 물어보면 컨셉이 깨지니까 대신 물어봐 주겠다고? 고마워, 구원자. 구원자, 셔츠를 다려줘서 고마워. 감사히 잘 입을게. 쿵쿵. 이거 다 다렸어. 그런데 없던 무늬가 생겼고 탄 냄새가 나. 다리미질을 처음 해본다고 했었지? 어쩔 수 없네. 너에겐 다른 걸 부탁할게. 다리미는 무거우니까 팔이 아플 거야. 이제 그만 쉬자. 어, 화 안 내네.
죽여버리겠다. 네 무덤을 파주마. 엄청 깊게. 지렁이랑 살아라, 평생. 어때? 리젤로테 구원자? 하, 글쓰기 어려워. 피곤해. 리젤로테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멋진 악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응, 잘 알아차렸군.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악의 묘사는 쉽지 않아. 내가 옛날에 읽은 악에 대한 책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단순히 자식을 죽인 부모라는 설정의 악역은 너무 단순해서 다들 관심 없어 하겠지? 하지만 부모 둘, 18세 형, 7살 동생이 함께 살던 4인 가족. 형이 우울증 끝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정에서 그 동생에게 다음 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을 선물하는 부모님. 이렇게 말하면 다들 그 악함에 극심히 분노해. 악을 정의하는 형태가 너무 대충이면 아무도 몰입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악해도 반감과 분노, 슬픔이 앞서서 팬이 될 수 없어. 심지어 현실의 악에 상처입은 이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한심하고 철딱선이 없는 짓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매료되어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자들이 존재해.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흔히 중2병 문화라고 일컫는 이 감성을 나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도 이 세상엔 생기있고 발랄하게 피어난 꽃보다 다 부스러진 낙엽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어. 난 그들의 마음을 비웃고 싶지 않아. 가능하면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참 아쉬우셨겠어요. 아, 사실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새삼 말씀드리려니 부끄럽네요. 그게 오늘 점심에 다른 나라의 오찬에 초대받았거든요. 무척 맛있어 보이는 매운 가지 유리가 있었는데 제가 손을 뻗으려던 그 순간 유리아님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대접하다니 하고 얼른 접시를 치워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매운 음식을 무척 잘 먹는데 그렇게 해명할 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매운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이 지금껏 몇 번 있었거든요. 유리아 페아가 이런 서민 음식을 드실 리가 없다 면서 자꾸 메뉴에서 제외하셨어요. 다들 편견이 심하군요. 유리아님은 꽤 소박한 입맛을 갖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배려해주시는 와중에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기도 뭐해서 좀처럼 해명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여왕의 입장이라 가급적 공적인 언어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가끔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만약 내가 악마형이 아닌 천사형 정령으로 태어났다면 그때 눈에 얹은 게 검은 나비가 아니라 하얀 깃털이었다면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다른 이들이 천사형 정령들에게 품는 이미지처럼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항상 웃으면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끔 이 모든 게 허무해진다. 이거 경비 처리 돼? 종류별로 30개씩 살래. 컵라면, 행주, 휴지랑 먹이약. 리젤로트님, 오늘은 강림하지 않으시는 걸까? 구원자? 어떻게 해? 응. 거기 너. 리젤로테 님은 오늘 안 나타날 거야. 이유는 뭐더라? 맞다. 이번 주는 달과물과 흙의 기운이 강해서 리젤로테는 월수 토요일에만 나타나. 그래요? 당신 리젤로테님에 대해 무척 잘 아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염없이 기다릴 뻔했어요. 사실 저 오늘 꽤 우울했거든요. 기사단 시험에서 낙방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리젤로테님 실물이라도 영접해서 기운을 차리고 싶었어요. 저는 리젤로테님을 좋아하게 되고 나서 강해지는 것을 다시 꿈꾸게 됐어요. 누구보다도 강해져서 내 힘을 마음껏 펼치는 최강의 내 모습을 꿈꾸는 일은 무척 즐거워요. 누군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요.
현실의 내 모습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힘과 자유로움. 그리고 리젤루테님은 강력한 악마요. 그 압도적인 힘으로 내가 꾸지 못했던 꿈을 대신 꾸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엔 여기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마. 인디그네이션 프롤로그! 다 찍었다. 이제 화면 체크. 괜찮나? 너무 세게 하면 화면이 다 어둡게 뒤덮이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멋진지 어떤지도 모르겠네. 구원자와 페트라 덕분에 여유 시간이 생겨서 새로운 연출을 연구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이걸 멋지게 완성해내면 그 애들 기뻐해줄까? 메피스토 펠리스라는 정령이 기술 제작을 도와주겠다고? 그건 내게 있어 정말 고마운 제안이네. 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비밀에 대해서 아는 이가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괜찮을까? 아니, 설령 중간에 들켜도 이 애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응, 알았어. 잘 부탁해, 구원자. 실물에 비해서 입체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촬영을 다시 해볼까요? 동감해. 가능하면 물에 젖은 효과도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메피스토 펠리스. 안녕하세요, 신입 회원. 닉네임은 리젤로테 지존짱입니다.
어서오세요. 리젤로트님 팬클럽 아케나인즈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여러분은 뭘 계기로 리젤로트님의 팬이 되었나요? 컵라면을 얻어먹었을 때... 아, 비밀이었지. 그 백합필 때 멋있었어. 아, 등장 연출이요? 정말 공들인 부분이죠. 저희도 좋아해요. 활동 4년차쯤 될 때부터 흑백합에 물 효과도 추가되던데. 난 연출 효과 없던 시절이 더 좋았어. 리젤로테님 날것의 매력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이때 리젤로테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라는 게 있거든. 으악! 이 녀석 좀 봐, 징그러워. 하지만 뭐, 비교가 없었던 시절 특유의 매력이 있었다는 건 동의한다. 구원자, 이건... 너희는 리젤로테가 사실 엄청 평범한 노력가여도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응? 그야 물론이죠. 저희가 리젤로테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물론 리젤로테님은 부정할 여지 없이 무척 멋진 분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궁리하시잖아요. 그런 점이 계속 리젤로테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아, 리젤로테님! 아, 리젤로테님이 생각보다 평범하다든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 걱정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게 진짜야? 그리고 그 애들이 내 오른쪽 눈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고? 난 이 나비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멋있게 여기길래 일부러 벗지 않은 건데. 그런 식으로 걱정해주는 애들도 있었구나. 사연이 있어 보이고 내가 위험해 보이면 그냥 더 좋아할 줄 알았어. 걱정해줄 줄은 전혀 예상 못했네. 알려줘서 고마워. 나 혼자서는 계속 몰랐을 거야. 사실 그동안 내가 연기해온 내 모습은 원래 내 성격이랑은 전혀 다르지만 연기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이런 모습이 진짜 내 일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이유는 지금의 내 모습 무척 편안해. 어? 리젤로테님. 리젤로테님의 맨 얼굴을 직접 보게 되다니. 감동으로 죽을 것만 같아. 오른쪽 눈의 저주 때문에 매일 밤 고통받고 계시다는 건 헛소문이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어. 다들 나를 정말 잘 봐주고 있었구나. 뭐야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구원자도 나를 잘 보고 있었잖아. 혹시 구원자도 날 좋아해서 그래? 어쩌지? 굉장히 쑥스럽네. 나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인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악마의 심장을 빼앗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각오와 대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구원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나와 함께 해줄 거지? 거절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널 좋아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의 구원자. 항상 내 삶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굴러가.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분명 즐겁겠지?